Shut up and sit down. 루어낚시 초보자를 위한 캐스팅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조홍식입니다. 가장 먼저 익히셔야 될 게 역시 스피닝 태클을 이용한 캐스팅입니다. 그것도 울트라라이트 라이트급, 핸들 길이가 짧아서 손잡이 길이가 짧은 원핸드 로드를 사용한 캐스팅 방법을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. 기본 그립 자세부터인데요. 의외로 여기서부터 이 첫 출발이 잘못되기도 하는데 요거는 꼭 확실하게 익히시고 나서 나중에 응용 자세로 넘어가시기를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. 스피닝 릴의 그립 방법의 기초는 중지와 약지 사이에 끼우는 게 이게 스탠다드입니다. 물론 익숙해지면 뭐 이렇게 끼는 분도 있고 그렇긴 하는데 그거는 장단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기본은 이거예요. 이거는 NG입니다. 기본 항상 이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엄지손가락을 항상 앞그립에 이 정자세로 고정을 한다. 만일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캐스팅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. 흔들려가. 이렇게 해야 고정이 딱 되고 앞에 던질 때 탄력을 충분히 힘을 전할 수가 있게 돼요. 그 다음에 캐스팅을 할 때 그 다음에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핸들을 이렇게 뒷방향이나 아랫방향 정도로 오게 하고 라인 롤러가 저기 손가락에 잡히는 위치로 해서 검지로 집게손가락으로 캐치를 한 다음에 엽니다. 그 다음에 캐스팅을 이어가게 되면 되는 거예요.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끼었을 때는 이 캐치하기도 힘들거니와 중요한 거는 줄이 풀릴 때 제어를 검지로 집게손가락으로 하게 되는데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뻗어서 스풀에 닿을 수 있는 길이가 돼야 됩니다. 혹시 낚시를 전수하려고 하는 앵글러, 친구나 가족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앵글러 분들도 꼭 처음에 그립 자세, 이 자세부터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. 캐스팅의 기본, 오버헤드 캐스팅. 오버헤드 캐스팅은 90도로 요 각도를 유지하면서 상완이 90도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던지는데 팔 힘으로 던진다기보다는 낚싯대의 탄력을 위해서 이용해서 백캐스팅이 중요해요. 낚싯대의 탄력을 이용해서 요 뒤로 가는 걸 백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이때 루어의 무게가 낚싯대 전체에 충분히 실리도록 그리고 손가락만 놔주면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아갈 때 손가락으로 전 스풀 엣지를 만져서 낚싯줄 방출되는 거를 예, 제어를 합니다. 이걸 페더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캐스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. 그렇게 해줘야 정확히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날아가는 탄도를 뭐라고 그럴까 낮게 유지할 수도 있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낚싯줄이 이렇게 너무 풀려나가거나 날리거나 하지 않게 그래야 루어가 수면에 착수된 이후에
감기 시작을 할 때도 스프레 줄이 헐렁하게 감기는 일이 줄어들어요. 중요한 요소입니다. 최신식 아무리 좋은 릴을 사용하더라도 이 회저링을 잘못하면은 스프레 줄이 엉성하게 감기게 되죠. 그렇게 되면은 한꺼번에 줄이 확 쏟아져 캐스팅할 때 나가서 줄이 엉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오버헤드 캐스팅 이외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. 기본이 일단 오버헤드 캐스팅이고요. 그 다음에 탄도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던져서 탄도를 낮춰주는 게 사이드 캐스팅. 똑같습니다. 90도를 이용하는데 이게 위아래가 아니라 옆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. 마찬가지로 테니스의 백핸드처럼 이렇게 던져도 되겠죠? 백핸드 캐스팅. 자꾸 연습을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. 근데 일단은 이렇게 다 던질 줄 알면은 가장 좋겠습니다. 그렇게 되게 연습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러다 보면 뭐 자기만의 무슨 뭐라고 캐스팅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무슨 각도로 이렇게 뭐 던지게 돼요.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잘 던지고 가장 정확하게 던질 수 있고 멀리 던질 수 있고 뭐 그런 자세들이 생겨납니다. 물론 이건 이제 계류에서 이렇게 짧은 원핸드 낚싯대 때의 얘기고요. 이게 투핸드 낚싯대나 아니면 중장비 부시리 캐스팅, 보트 캐스팅이나 GT 낚시 할 땐 또 캐스팅 방법이 다릅니다. 아, 그리고 이 계류에서는 플립 캐스팅이라는 것도 많이 해요. 루어를 짧게 이렇게 해놓고 낚싯대 위에서 이 아래로 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근거리를 노릴 때, 물론 그때는 낚싯대를 짧은 낚싯대, 이것도 지금 5피트 정도인데 이것도 길어요 실은. 아이고 이건 잘못 던졌고. 우리나라는 그렇게 좁은 계류에서 낚시를 안 합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진짜 좁은 또랑, 폭이 막 2m, 1m 이렇게 왜 안 되는 또랑에서도 산천어 낚시, 그 다음에 그 곤들메기 이와나라고 부르는 일본에만 있는 그것들 낚시들을 하는데 그때는 진짜 3피트 스트리피트, 그러니까 딸랑 1m짜리 낚싯대를 사용하거나 뭐 4피트 정도 1m 조금 넘는 낚싯대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의 캐스팅을 많이 합니다. 탄도가 완전히 라이나성으로 캐스팅은 할수록 늘어날 거예요. 기술이 늘어납니다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뭐 모든 게 다 연습에 따라 있는 거니까. 자기도 모르게 캐스팅의 전문가가 돼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도 캐스팅을 자주 연습을 하시죠. 캐스팅 조과가 좋아지는 지름길은 캐스팅입니다. 캐스팅을 많이 할수록, 정확히 할수록 물고기 낚을 확률은 높아져요. 당연하죠?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 루어에 걸린 모든 물고기는 떨어뜨리지 말고 다 올리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중에 분명히 큰 대어도 섞여 있어요. 전제 조건은 캐스팅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. 연습밖에는 없습니다. 혹시 캐스팅에 자신이 없는 앵글러라면은
다시 한번 자신의 자세, 캐스팅 자세를 확인해 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처음 루어 낚시 입문하신 분이라면 꼭 기본기를 익히셔서 자기 자신만의 익숙한 캐스팅 폼이 완성될 때까지 열심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. 캐스팅 방법은 당연히 스피닝 태클 캐스팅 방법이 다르고 베이트 캐스팅 방법이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. 또 일반적인 라이트 장비나 아니면 바다에서 하는 서프 캐스팅 이것도 좀 구분이 되고요. 여기는 50천입니다. 3척 50천. 한 20년 전 도계 쪽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가동되고 나서 물이 맑아지면서 아주 산천어가 잘 잡혔는데 요 근래 요 4, 5년 전부터는 잘 안 잡혀요. 과거로 하상도 다 바뀌었습니다. 하도 준설 공사들도 많이 하고 여기 새로 국도 뚫으면서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계류에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루어 던져보니 기분은 참 좋습니다. 플립 살짝 던지고 드리프트 테크닉의 트위칭이에요. 일종의 근데 뭐 기술적인 얘기가 이게 무슨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자기가 하다 보면 자기에 맞는 패턴을 찾게 됩니다. 아까 여기 지나갈 때 살짝 체이스가 한 번 있었는데 아유 안 나오네요. 그라치. 히히, 아이고 한 마리. 예, 아이고야 한 마리. 항상 좋은 조과를 기원합니다. 타이트라인.